되고 있나? 오, 멋있다, 멋있다. 완전 제 색깔 죽이는데? 이렇게 굵은 소금을, 진한 천일염을 깔고. 자, 됐고. 이제 키우고 그것들 물 더 부어. 오징어도 한 마리 넣을까? 오징어 통구이. 이거 이렇게 불이 딱 해서. 오징어 통구이. 오징어 한 마리. 오징어 한 마리. 물 더 부어갖고 해야 돼. 빨갛게 되면은 빼면 되니까. 오. 와우, 빨갛게 된다. 망새우 송구이네. 망새우 송구이. 이거 다 되면 이거 바꿔주겠네. 응. 빨갛게 되고 있죠. 어. 되게 신선해갖고 냄새 하나도 안 난다. 이거 저번에 대야에서 그때 세일할 때. 어. 대야 아니고 시장 가갖고 세일이 아니라 왕산에 다 사갖고 온 거 아니야. 빨갛게만 되면 되는 거잖아. 오우, 좋아, 좋아, 좋아. 오우, 빨갛게 된다. 이야, 기가 막히네. 와우, 조금만 더 되면 되겠다. 야, 독도 새우는 아니지만, 어느 나라 산이요? 하고 내가 물어봤어. 그 어떤 국산은 없을 거니까. 그랬더니 이게 어디 산이라더라? 아예 그냥 수입산이라고 얘기하더만. 우리 것은 잘 없으니까 요즘은. 베트남산이냐고 물어봤더니 베트남산은 아니라고 했던가?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완전히 아예 우리나라 건 이제 없으니까. 베트남산이냐 어디 거냐 그냥 아예 국산이냐고 물어볼 필요 없이. 그래도 예전에 우리 그거 뭐지? 어디야? 홍원항. 홍원항 갔을 때는 그때 홍원항에서 새우 샀잖아. 예전에 한번 먹었잖아 옛날에. 아, 홍원항 아니다. 거기 캠핑에서 먹었을 때 그건 직접 그냥 사온 거니까 거기서 바로 잡은 거 가져 사왔으니까 믿을만 하지만 이렇게 파는 거는 국산 없어. 다 그냥 저기 수입산이지. 뭐 수입산이든 뭐든 잘 먹으면 되지. 근데 색깔이 싹 그거 되려고 하네. 와우. 이게 얼마나 치더라? 몇 마리 정도 되냐 이게? 이게 2만원치 샀던가? 만원에 25개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싸다고 내가 사왔지 이거. 양배. 이거 생것 몇 마리 남겨놓을까? 라면 먹게? 그래 이것만 먹어. 조금 더 풀어야지 더 잘 익는 거 아닌가? 약간 빨긋빨긋하게 돼야 되지. 더 잘 익어야 되니까. 시커먼 게 없어야 돼. 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노랗게. 응. 이게 제대로다. 그치? 이제 약간 노릇노릇하게 돼야 돼. 되고 있나? 오, 멋있다, 멋있다. 완전 제 색깔 죽이는데? 저 봐봐. 색깔이 끝내주네. 와. 야, 잘 익겠다. 두 번째인데, 나머지 다 넣고, 그것까지 통 오징어 하나 넣어서 통 오징어 구이까지. 지금은 오징어 구이도 한 마리 더 해야 되는데.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먹을 거냐? 어. 빨리 와야 되는데. 여기 또 있잖아. 먹어. 그래도 먹어야 돼. 통 맛있는 거.